오늘 2023년 8월 23일,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 시편 94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8월의 마지막 날이죠. 8월 31일인데 지난 한 달 동안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함으로 또 8월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주는 6, 7, 8월을 겨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또 겨울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난 겨울 내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들 또 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와 또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하고 있는 여러 시편의 시들이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시인은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토로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는 시인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 것이고, 이 운문 형식의 이 시를 가지고 음을 붙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면서
어려움과 시련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한 모습을 갖자고 도전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이 시에 음이 붙여진 노래를 부르면서 그와 같은 시인의 마음을 읽고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왕의 역할인 자기 백성의 보호와 인도의 모습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협하는 많은 물소리 또 거친 파도, 이것들보다 왕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묵상하는 이 시편 94편의 시 또한 하나님의 왕권에 부복하며 그에게 탄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부복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또는 어려운 억울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탄원하는 그런 모습을 갖자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수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 내가 나아가 응징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복수는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 굽은 것을 바로 잡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죠. 인간의 복수는 때로는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들을 양산해 냅니다. 굽은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복수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낳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복수는 심판의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셔서 악한 자들을 복수하신다는 것은 악한 자들의 악을 심판하시고 굽은 것을 바르게 펴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억울한 자신의 문제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에는 시인의 안타까운 절규를 보게 됩니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차서 부르르 떨고 있는 것처럼 보여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 부를 때 여호와여 부른 이후에 복수하신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재차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면서 마음속 분노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을 갖고 있는 시인의 모습,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악한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들은 오만하고 자만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약한 자들을 살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는 보지 못한다. 여호와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이런 패역한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악을 저지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한 그런 자들의 악행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시인은 그런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용기 있게 일침을 가합니다. 분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악행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느냐 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은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귀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듣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눈을 지으셨고 눈은 보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못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못 알아차리실 수 있겠느냐. 이런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악한 자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일침을 가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악행을 멈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시인은 도전하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와 나를 비교할 때 내가 그보다 능력이 많다고 판단되면 자기 능력으로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악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런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자라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겸비하게 받아들이는 자,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잘못한 것에 대해 정죄를 받고 그리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심판을 통해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이 의로 나타날 때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그 심판을 달게 받아서 회개하고 주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유혹이 끊이지 않죠. 남들 다 그러는데 뭐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기도 하지만 자주자주 우리는 부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시인은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그런 여호와로 인해서 위안을 삼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이 상식인 것처럼 보입니다. 윤례를 빙자하여 자기 이익을 꾸며요. 심지어는 재판장도 악해서 구분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악인들이 모여서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고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복수하신 하나님으로서 저들의 악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악을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노래하면서 시인은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시편 94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시인의 분노는 악인의 득세로 인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악인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악인은 악한 언행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악행을 승리로 여기면서 승전부, 개가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볼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이러면서 자기 악행을 돌이킬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판을 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시인의 모습. 그런데 사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정말로 부럽고 또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악인의 악행을 바라보면서 침묵합니다. 악인이 잘 되거든요.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악을 저질러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악인을 돕는 것처럼 보여져서 우리 가운데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틀렸나? 저 사람이 맞나 보다 하면서 우리 마음이 혼란과 혼동으로 가득합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지향점이 된 세상.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 성공이라고 보여지는 잘 되고 유익한 나 편하게 되는 것이 선으로 여겨지는 이 세상,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침묵합니다. 침묵을 넘어서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악인을 따라가고
악인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시를 쓴 시인처럼 그런 세상을 향해 일침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용기, 기계, 그것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악행으로 인해 성공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된 이 왜곡된 세상을 향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건 틀렸다, 잘못됐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기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써내려가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참된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 판을 치는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왜곡된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펼쳐져서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 더 안전하게 살며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 위임받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동의와 제청 아니겠습니까? 의제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많은 토론이 있은 이후에 이제 판결을 내릴 때 어떤 사람이 동의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의장은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실 분 제청하십시오, 그래요. 그럼 또 한 사람이 제청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의장은 동의와 제청을 근거로 가부를 묻게 되고 모두가 다 가할 때 그 의제는 통과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불의한 세상을 향해 심판하는 이 공의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의와 제청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나의 분노로 갖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세상의 그 이상들을 나의 이상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부끄럽게 악인의 악행을 부러워해야 하겠습니까? 악인들이 저지르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함으로 유익을 취하는 모습을 유익 취했다는 결과만 바라보면서 나 또한 부러워한다면 이게 얼마나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수하신 하나님을 향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을 사는 그런 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뜻을 갖게 하시고 주의 복수에 동의하고 제청하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